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원학사. 자, 플러스 선지, OX, 심화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대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는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경제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예, 농지개혁법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는 10년에 한번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에 있는 그 정도 문제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여 카산, 즉 집안 재산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산이니까. OX, 5죠. 자,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아니죠. 상한선 정했습니다. 탐정보로 규정을 했잖아요. 3번. 자, 이스만 정부는 화폐 남발로 인한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실시한 화폐개혁을 통해서 유통을 중지하고 환단위에, 즉 원이 아니라 환단위로 새 화폐를 바꿨다. 하는 건꽤 오래전 문제지만 OX 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폐 개혁하면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가 그 대한제국 시기에 1905년 일본에 의해서 일본 메가다에 의한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1950년에 자,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이스만 정부에서. 6.25 전쟁, 바로 그때.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에 다시 한번 해요. 1953년에 이 화폐 개혁이 지금 바로 원을 환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1962년에 다시 한번 5.16 군사 정부에서 다시 한번 화폐 개혁하는데 이때 환을 다시 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962년에 이 화폐 개혁의 연장선에서 지금 화폐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만 정부에서 여러분 1953년 이 화폐 개혁에서는 원을 환 단위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이참에 한번 봐두시죠. 자, 4번. 1950년에서 60년대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에 의한 저고가 정책으로 농가 소득이 현저히 증가 아니죠? 농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5번. 제2공화국 시기에 경제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여러분, 자, 국토 건설 사업 제2공화국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제2공화국 시기가 결국은 장면 내각 시기였고 9개월 정부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다5.16 군정 이후로 넘어가게 됐지만 어쨌든 추진했죠 이때. 자, 그다음에 6번. 자, 제2공화국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자 정부는 83 긴급 경제 조치 또는 83 조치. 자, 제2공화국 때가 아니었죠. 자, 이83 조치는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지고요. 83 조치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10월 유신헌법으로 10월 유신헌법이 발표되죠. 자, 7번. 박정희 정권 시기에 경제 개발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맞죠? 국가 주도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소유 기업이 아니죠? 민간 소유 기업. 그래서 재벌이 형성되는 계기잖아요. 뒤가 틀렸네요. X입니다. 8번. 박정희 정부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소비절약 실천 등 10대 구심 사업. 여러분, 소비절약 실천은 농촌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도시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 경제개발 계획이 도시 중심으로 공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도시에서 여러분 경제가 성장되자 상대적으로 농촌이 박탈되자 자, 이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도시로 확대시키죠.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도시로 가면서 도시 새마을운동에서 소비절약 같은 이런 10대 구심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자, 9번. 1980년대 노동조합주의가 비판받으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되었다. 여러분,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억하시고요. 6월 민주항쟁 결과 노동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노동운동이 합법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80년대도 자, 1987년 전에는 당연히 자,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됐겠죠.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87년 이후에는 자, 우리가 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80년대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6월 민주항쟁 이후 상황이니까 X로 문제가 됐었죠. 자, 10번 국민교육 헌장이 처음 발표된 정부는 당연히 1968년 박정희 정부고요. 문맹 국민 완전 퇴치 5개년 여러분 문맹 퇴치 이런 거는 이스만 정부 때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가 맞지 않더라. 여러분, 어느새 제가 OX 다 살펴봤고요. 이 플러스 선지 OX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기술족보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 복습,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5분 안에 다시 한번 그 파트를 복습하자. 그런 의도로 만들었었어요.
기본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마편 보시면서 기본편을 또 반복해서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꼭 기술족보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 강의는 늘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